비타민C 드시는 것이 상당 부분 암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500mg 뭐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최소 용량으로 말한 6000mg.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 스타시죠? 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우리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타민 C의 선구자시죠? 우리 이황재 박사님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네. 바로박이 성형외과의 반재성 원장님 나오셨는데 네.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암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모셨는데요. 박사님 요즘에 바나박이 웰니스 클리닉에서 또 진료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쪽에서도 이제 암 관련 진료를 좀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암 환자가 예.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박사님 원래 전공이 예. 종양 면역학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연구한 부분이 그 부분. 암 연구를 계속 하셨으니까. 예. 어떠세요? 암 환자들 요즘에 좀 추이가 좀 변화가 있나요? 옛날에 비해서? 암 환자의 추이는 사실은 뭐, 네. 약간씩 늘어나는 추세지, 아. 뭐, 새로운 암이 생기거나, 물론 새로운 네. 암 정도 생기고 있지만은, 네. 사실 저는 그 암의 근본에 대한 거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직접 우리 환자들에게, 접목해서 네, 사실은 네. 물론 그 종양내과에서 대부분의 환자를 치료하지만 그분들이 못하는 부분을 내가 지금 하고 계신 거 예, 네. 맡아서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으로 네. 봐도 네. 아주 정말 앞으로 새로운 정말 의미 있는 새로운 그 암 치료의 장이 열릴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박사님 그러면 네. 실제로 그럼 현대인들이 네. 현대인들이 저희가 요즘에 암이 너무 많잖아요 주변에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은데 네. 그러면 실제로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뭐 서구 식사를 한다든가 어떤 환경이 변함으로써 암이 실제로 늘은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설왕설래입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가 늘은 건 확실하죠. 네. 늘은 건 확실한데 제가 의과대학당에서는 40년, 50년 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때는 진단 방법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건강검진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저 기억나요. 암 환자 오면 100% 다 죽었어요. 아이고. 왜냐하면 왕창 다 퍼진 다음에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증상이 막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아무리 의술이 발달돼도 그 증상을 잡을 수 없는 상태에 와요. 너무 늦게 발견돼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시잖아요. 지금은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발견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초기 발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옛날에는 진단되지 않았던 분들이 새롭게 네. 있었는 건데 네.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케이스가 안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네. 많이 찾아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과연 증가됐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발암물질에 대한 걸 연구를 해보면 네. 발암물질에 우리가 훨씬 많이 노출되고 있는 옛날하고 비교도 안 되게 노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 줄어들었다고는 얘기 못합니다. 그렇죠. 늘은 확실하게 늘었지만 정말 자연 증가하고 진단이 빨리 됐기 때문에 발견된 케이스가 늘어나는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기 발견이 되니까 또 좋은 점이 완치율은 올라갔잖아요. 바로 그 점이죠. 네. 근데 치료 방법도 많이 증가된 것도 맞죠. 실제로.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네. 두 개가 같이. 네. 근데 사실은 네. 그 암 전공하신 학자들의 자성은 지난 50년 동안 가장 속도가 늦은 게 암 치료와 관련된 발전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암 치료술. 암 치료술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도 말기에 발견된 사람 못 살려요. 그렇죠. 거의 못 살립니다. 거의 못 살리죠. 물론, 옛날보다는, 꼭 아주 조기 위암, 예, 근데, 네. 네, 네. 뭐 조기 위암은 거의 다 사니까. 네. 근데 조기 위암만 그런 게 아니라, 폐암도 마찬가지고, 빨리 발견되면 거의 다 살아요. 근데, 그건 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랬는데 사실은 조금 퍼졌다. 네. 그래도 사는 환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말고도 그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술들이 다양한 방법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아주 어떤 경우는 그냥
드라마틱하게 치료되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암 환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셀렉션이라는 개념을 하셔야 돼요. 자기에게 잘 치료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그리고 그걸 잘해주는 의사가 유능한 의사예요. 진짜. 폐암이라도 네. 똑같은 치료만으로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거를 좀 고려를 해서 나에게 잘 맞는 걸 골라내는 그 해안. 그게 사실은 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반 원장님도 비타민C 요즘에 또 열심히 계속 꾸준히 챙겨드시고 계시죠. 제자잖아요, 저는. 네. 박사님 제자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네. 비타민C가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네. 또는 뭐 비타민C를 암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먹는 거하고 주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먹는 거하고 주사하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먹는 수준의 어떤 네. 비타민C 혈중 농도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사를 했을 때 혈중 농도하고,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나고, 결국 저희가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면역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알다시피 면역이라는 게 암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비타민C를 충분히 드시면 아무래도 암 예방에는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들. 그렇죠. 암에 걸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박사님과 같은 전문적인 그런 분들과의 치료가 네. 좀 필요할 듯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정말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암세포를 비타민C로 죽일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의 우리 네, 비타민C 예. 선구자이신 우리 박사님의 예, 예.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네. 비타민C를 가지고 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거의 뭐 40년 가까이 됐는데 그렇죠. 저는 맨 처음 먹는 것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내가 네. 몸이 변화되면서 이건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비타민C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왜 무시하는 걸 봤더니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대학 교수고 네. 내가 학자니까 네. 이젠 비타민C가 건강에 좋다는 건 나는 확신을 했으니까 네. 이제는 그 증거를 만들자. 그래서 그게 제가 80년대 말 90년 초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실험에 임한 게 비타민C가 과연 암과의 관계가 어떤가 네. 하는 것을 거의 정말 논문이 그게 또 제일 많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암을 죽이는데 네. 어떤 메커니즘으로 죽이느냐. 예. 그다음에 우리 이제 반 원장님이 지금 얘기하셨지만 먹는 비타민C하고 네. 그다음에 주사 맞는 비타민C는 어떤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 똑같이 네. 암을 죽이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네. 농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비타민C는 참 특이하잖아요. 네. 저는 의사로서 먹는 물질이 이렇게 비타민C처럼 특이하게 흡수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비타민C가 아스코르빈산 아니에요. 네, 아세틱 에시드, 아세틱산이 네. 그 초산 아니에요, 초산. 네. 초산은요, 100% 다 흡수돼요. 근데 아스코르빈산은 네. 이상하게 흡수가 안 되는 거야. 저는 그 이유를 연구를 하면서 이제 안 건데,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C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네. 혈중에 네. 300 마이크로 몰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우리 시청자들이 지금 어려우셨어요. 네. 300 마이크로 몰이 뭐예요? 흡수가 안 되니까. 그냥 300이라고 기억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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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마이크로 몰 이상 흡수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50g 먹고 얼마 먹어도 올라갔다 금방 바로 300 마이크로 몰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사는 네. 집어넣는 양에 따라서 그냥 바로 그냥 바로 쫙쫙쫙 올라가죠. 비례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혈관으로 직접 주니까. 그렇죠. 네. 원래 먹는 게 흡수된다는 게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10g을 먹었을 때 몇 g이 들어가느냐의 문제니까. 맞아요. 10g을 네. 넣어주면 10g이 네. 다 혈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300 마이크로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0 마이크로몰 이상. 그러니까 만 마이크로몰. 갑자기 이거 뭐 300에서 만 그러면 30배 이상 아니에요? 그렇죠. 30배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주사로는 예컨대 뭐 10g이 만 마이크로몰이거든요. 네, 예. 10g. 예. 10g 넣어버리면은 예, 예, 그냥 예, 예.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10g, 100g 막 그렇게 주사를 하잖아요. 지금 네. 내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네. 그러면 그 올라간 농도 고농도의 비타민 C와 좀 저농도의 비타민 C가 우리 몸 캔서와 관련된 역할이 다르다는 걸 제가 아주 굉장히 좋은 메커니즘이 논문을 메커니즘이 다른 거죠. 네, 메커니즘이 네. 다른 거예요. 그 논문을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세계적인 논문에다가 여러 편을 발표를 했고 야. 특히
고농도의 비타민C는 직접 캔서세를 직접 죽이는 메커니즘을 제가 거의 확정적으로 2000년 5-6년 그때 거의 확정적으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거에 동조하는 분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2010년 정도에는 완전하게 정설이 된 거죠.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타민C 고농도로 주사를 맞는 요법을 암 환자들한테 많이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기트를 만드시고 논문을 쓰신 게 우리 이황재 박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걸한 거고 그 뒤에 이제 미국의 마크 랩인 것 같은 아주 그분도 유명한 의사 선생인데 네. NIH의 연구원으로 비타민C를 평생 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굉장히 좋은 논문을 같이 저랑 같이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고농도의 비타민C는 캔서세를 직접 죽입니다. 캔서세를 직접 죽이는 그러면 캔서세를만 죽이느냐 정상세포는 안 죽이느냐 정상세포는 죽이지 않아요. 요게 포인트네요. 예. 항암제하고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거 항암제는 항암제도 물론 요즘은 네. 이제 그 표적 항암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뭐 네. 구분해서 예, 구분해서 네. 하지만 정상세포도 많이 죽어요. 그렇죠. 그거는 네. 왜냐하면 항암 메커니즘이 사실은 정상 메커니즘이 조금 강화된 거기 때문에 정상 그래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비타민 C는 없어요. 그게 철저하게 그 이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 이 어떤 특정 효소가 암세포 안에는 별로 없고 그다음에 정상세포에는 많아요. 네. 그래서 그 효소 때문에 비타민 C의 독성이 그 정상세포의 효소에 의해서 무력화가 되는데 네. 암세포는 무력화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는 겁니다. 아주 그 특성을 비타민C가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비타민C만 선택적으로 네. 아니죠. 캔서셀만 네. 종양세포만 죽이는 겁니다. 야, 아주 신기한 기전인 걸 근데 갖고 이제 우리 네.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먹는 저농도 일단 어떠냐라는 네. 궁금해하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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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농도는요 암을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우리 반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면역 기능을 일반적으로 올린다는 말이 그건 뭐 일반적인 설명이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암과의 구체적인 관계가 뭐냐 할 때 사실은 암이 굉장히 영리합니다. 네. 암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 면역세포가 다 암세포가 생기고 죽이는데 그렇죠. 기가 막히게 그 면역세포들을 피합니다. 맞아요. 그 면역회피라고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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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회피 기전이 한 다섯 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그 거의 모든 기전에 비타민C가 관여를 해요. 그래서 그 면역 회피 기전을 비타민C가 특정한 제가 기전을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거를 굉장히 좋은 캔서 잡지에다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 회피 기전을 비타민C가 파괴를 해요. 물론 한 다섯 가지 있는 면역 회피 기전을 모두 다 파괴하는 건 아닌데 네. 전반적으로 다 그걸 억제를 해서 그걸 작용을 잘 못하게 하는데 그중에 하나는 완벽하게 파괴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C 드시는 것이 상당 부분 암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뭐 완전하게 암에 대해서. 예, 완전 그렇죠. 모든 전반적인 암에 대해서. 모든 암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예, 박사님 그 책에 하면은 뭐 어떤 특정 암에 대해서 그렇죠. 특정한 기전이 경우는, 있잖아요. 예, 위암 같은 경우는 발암물질을 억제함으로 하는 그렇죠. 거지만 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모든 암에 대해서 그렇죠. 모든 암 세포가 우리 면역 세포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변장을 하거나 해가지고 면역 세포를 피하는 기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기전을 부셔야 되거든. 그렇죠. 그 기전을 부셔야 되는데 비타민 C가 그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비타민 C.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500mg 뭐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최소 용량으로 말한 6000mg. 6000mg. 그러니까 2000, 2000.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네. 농도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눠 드셔야 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6시간 만에 완전히 떨어지니까. 농도가 떨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환기시켜 드리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하루에 네 번 먹으면 좋은데 그렇죠. 불편하니까 세 번 예,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일선에서 네. 환자들 이제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즘에는 거의 저도 비타민C 전도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이게 뭐 예를 들면은 가슴 수술하신 분들 아, 예. 아니면은 뭐 주름 수술하신 분들 네. 사실은 수술하신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비타민C를 제가 권하고 네. 회복 네. 과정에서 네. 이제 그러면서 대부분 얼마 먹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저 비타민C 많이 먹는데요? 대부분 다 하루에 1g 드세요. 그게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거죠? 그렇죠. 네. 딱 한 번 드시는 거죠. 네. 대부분. 부족하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 중에서 암 예방을 위해서도 꼭 먹어야 되겠다 생각도 하실 거고 네. 또
암 환자가 있는 가족분들이라면 더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이고.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 건데 다음에는 네. 더 중요한 이야기 네. 꼭 또 두 분 모셔서 이야기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